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랑엘디 리액션 비디오를 안 만들어주면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분들도 막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이거는 만들려고 했었어요.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오늘도 계속을 해보겠습니다. 랑엘디의 퍼포먼스도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대단히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쇼미더머니 같은 퍼포먼스에서도 래퍼들이 한 번씩은 이제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주제의 곡들은 꼭 만들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약간 이 랑엘디의 곡이 제목이 뭐냐면 오냐 쿠이머이렌 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조금 제목이 번역 프로그램마다 제각각이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 거는 확실합니다. 투팍의 디얼마마가 생각나게 하는 곡이에요. 또 이 사람들한테 어찌됐든 이것도 경연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시키는 것도 래퍼들한테는 이 경연에서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감정적으로도 보면 좋지만 래퍼들에게는 약간의 전략적으로도 사람들한테 한번 감동을 줄 수 있는 곡들도 한번 만들어서 선보여야 또 굉장히 또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가사가 해석을 했는데 70%는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굉장히 좀 가슴이 찡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던 고생들, 희생들을 약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랑엘디의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랑엘디가 대단한 게 다른 래퍼들은 뭐 좀 뭔가 화려함에 치중하는 퍼포먼스를 좀 하는 반면 랑엘디는 혼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랑엘디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lp me. 여기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엄마는 인생의 학교에 간다. 와, 이 말은 진짜 예술인데. Mà đáng tiếc nhất đối với con á. Đó là cái thời gian mà con được ở bên cạnh mẹ. 지금 뭔가 말을 하면서도 약간 울먹거리는 거 같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되게 좋은 거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렇게 감성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곡들이 그래도 힙합인데 힙합의 어떤 느낌은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랑엘디가 이 곡을 랩을 뱉을 때의 그 느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힙합의 느낌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좀 힙합도 아니고 뭐 팝도 아니고 좀 이도저도 아닌 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와, 여기 되게 또 의미 있는 구절이 있다. 농촌 청소년 똑똑하진 않지만 배우는 법을 안다. 마른 땅에 피어나는 미소, 폐에 먼지를 걸러내고 금박으로 바꾸세요. 나는 진심으로 걷는다. 내일이 반복될 거라 기대하지 마. 하지만 와위는 그에게 달리기를 가르쳤다. 와위에 대한 샤라웃도 있네요. 그냥 뭐 트랩이건 붐뱁이건 그냥 되게 랩의 자체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되게 좋네요. 뒤에 어머님의 모습이죠. 실제 어머니.
아, 지금 뭐야? 우는 거야? 오, 오, 진짜 어머니. 감동적인 모먼트가 계속되고 있어요. 뭔가 그거 같아. 이제 아들이 이제 이 TV쇼에서 스타가 됐으니까 엄마한테 이제 고생은 끝났어.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아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되게 방송사에서 되게 또 이 부모님과의 그 감동적인 모먼트에 감동적인 음악을 깔아버리니까 좀 감동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쇼미더머니에서도 래퍼들이 부모님에 대한 이제 곡을 한 번씩은 다 쓰고 지나가는데 랩비에서도 나왔네요. 마지막에 랩이 다 끝나고 울먹거리는 그 모먼트가 좀 가장 격정적인,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가 나와서 포옹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격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음악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발라드스러운 힙합 음악이 아니어서 좀 다행이에요. 그냥 차라리 훅도 랑엘디가 그냥 랩으로 뱉어버렸잖아요. 사실 이런 부모님에 대한 노래 보통 코러스를 한다면은 분명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피처링으로 썼을 거란 말이죠. 차라리 그게 아니고 그냥 훅 자체도 그냥 자신이 그냥 랩으로 다 메꿔버리니까 저는 그게 좀 높이 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이런 곡에는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랑엘디가 누구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도움이나 댄서들이나 이런 거 없이 혼자서 그렇게 랩으로 그냥 꽉 채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거를 높이 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사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워낙 좀 다시는 뭐 힘들었던 일들, 과거에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도 희생이 있었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좀 가슴이 찡한 부분은 있었어요. 이 공연도 리키스타만큼이나 굉장히 핫해가지고 또 이 판도가 랩비엣의 앞으로의 판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리키스타, MCK, 뭐 G더키 이렇게 뭐 세 명으로 생각했지만 아직도 제가 이 공연까지 보고 나니까 앞으로의 결과가 안개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 진짜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만 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